레원 씨부터? 예. 네. 그 16년, 7년 전에도 공효진 씨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훌륭했어요. 예, 그때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하면서 새삼 진짜 좀 독창성도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걸 보고 또 다시 한번 놀랬고 예,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효진 네. 씨는 어떠셨나요? 저는 그 16년 전 눈사람 드라마 때는 그때는 막 많이 지금보다 어렵고 좀 뭐랄까 막 자신감이 막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를 막 그런 거 뿜뿜하고 있을 때다 괜찮아 상관없어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둘 다.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, 그리고 내내 못 보다가 16년 만에 만났을 때는 요 근래에 계속 작업들을 보고 작품들을 보면서, 아, 레원 씨는 참, 꼭 한번 다시 같이 연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만났을 때 역시, 그때 눈사람 때랑 다른 캐릭터,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저희 앞에서 연기하는 거였어서, 새로웠고, 역시나 너무 멋있었고,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진 걸 보고 나서 더 많은 걸 느꼈어요. 아, 저렇게 그냥 묵묵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좀 묵묵한 편이에요. 수다스럽지도 않고. 가만히 아무리 기다려도 가만히 잘 있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람이 무던할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는 또 그와 다른 어떤 또막 정말 재치 넘치는 역할이었어서 혹시 그 에너지를 잘 응축했다가 본인이 써야 될 연기할 때 쓰는 사람이구나 영리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네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레온 씨. 제가 아, 두분다 정말 서로가 더 깊어진 모습에 참 뿌듯하고.